여러분 안녕하세요. 팀원과 품바입니다. 진짜 얘는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와, 다 꺼냈네. 근데 지금 저희 제 옆에 어머 저 때리러 부시려고 그래. 세아랑 엄마랑 있거든요. 여기는 이제 세아가 또 정리를 해줄 거야. 그치 세아야? 본체도 맨날 눌렀다 껐다 해가지고 컴퓨터도 뽑아놔 버렸어 코드를. 감사합니다. CCTV 다이가 다 부셨어요. CCTV 우와. 와, 근데 이거 내가 정리해놨는데 오늘 아침에. 다비야, 그래 방석이다 그거 써라. 다비도 오늘 샤워하고 와서 얘 엘리베이터에서 얼마나 칭찬받는지 알아? 이웃 주민들 만나면 어머 너 너무 이쁘다 내가 데려가서 키우고 싶다 이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강태가 여기를 슬금슬금 치우고 있는데. 자, 몇 마리나 먹어? 네, 한번 볼까요? 오, 뮤랑 뿌까 지금. 야, 쟤 지금 인어공주 같아. 뿌까 한번 봐야겠다. 이제 여기를 싹 정리하고 우리 아이들한테 선물을 줄 거예요. 너무 좋은 선물을. 일석이조의 아이템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새가 많이 커서 이제 네, 저런 것도 다 도와줘요. 강태가 뭘 어떤 좋은 아이템을 들고 올까요? 자, 갑니다. 우와. 우와, 저게 뭘까? 강아지 고양이 다 그림 있네. 자, 여러분 이게 바로 펫 드리머의 사계절 스마트 반려동물 침대입니다. 영차. 우리 반이가 항상 이렇게 불쌍하게 뭐 천대기 하나만 있으면 이렇게 누워 있는단 말이에요. 지금부터 조립하는 거 한번 볼게요. 와, 그건 안 돼. 마지막이거든요. 빨리 뛰어. 빨리 다리 하나 꽂아. 이때. 빨리 다리 하나 꽂아. 아, 여러분 저는 펫드리머를 알게 됐을 때 사실 온열만 되는 줄 알았어. 근데 알고 보니 풀도 돼. 너무 놀랍지 않아? 강아지들 진짜 호메 친구들, 말티즈 친구들, 비숑, 그러니까 정견종이 사계절이든 다 필요한 거야. 그거 알아? 뭐? 어, 진짜? 태아 10살이지? 어, 10살. 진짜 간편해. 항상 하나씩 같이 올 때 하나, 둘, 셋. 짜자잔. 어, 색깔이 이렇게 다르네요? 이제 위치를 한번 정해주실래요? 네네. 이게 1도부터 해가지고 되게 섬세하게 온도 조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사계절 내내 애들의 온도에 맞춰가지고 다 조절해서 사용할 거거든요. 바로 저렇게 가가지고 앉아있더라고요. 너무 좋은가 봐요. 따뜻하게 데펴놔가지고. 얘네들이 여름에 아주 시원하게 해줘야 되잖아. 근데 강아지들을 시원하게 쓰면 되고 고양이 365일 내 따뜻하게 해줘야 돼. 맞아요. 1도 단위로도 조절이 되니까 여러분들의 반려동물이 맞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축하. 야, 노래 불러.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 늪에 빠졌어요.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우리 어묵님들, 아북님들 다 느끼셨을 거야. 이다해. 합니다. 합니다. 어, 제 토해. 너 토해. 어디 갔어? 토 소리 났어. 어, 야. 봐봐. 어머. 토했잖아. 토했어. 아, 얘는 툭하면 토하냐? 토하지. 툭만 지금 아파서 토한 게 아니라요. 얘 지금 제가 왔을 때 마스크 끈을 살짝 먹었는데 이제 헛구역질을 하려고 했나 봐. 품바야 괜찮지? 아프면 말해야 돼. 이게 여러분 고양이들 뱃살이 처지는 게 아무리 날씬해도 처지는데 배를 잡아줄 뭐가 없대요. 맞나요? 제 정보가? 그래서 고양이들은 이렇게 처진대요. 강아지랑 다르게. 그래서 살쪄서 처지는 건 아닌데 여러분 이거 정보 아시는 분 좀 정확히 댓글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보니까 사실 우리 이 반이도 노견이고 해가지고 제가 원래 사람 음식을 절대 못 먹게 하는 스타일이었는데
다혜가 이유식을 할 때 그게 조금 많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이유식이 간이 안 뱄을 때는 얘네들이 살이 통통하게 올랐었어. 간을 베고 나서부터 이제 다혜가 계란찜이나 고기 같은 거 먹고 바닥에 흘리거나 하면은 진짜 얘네들 귀신같이 부숴 먹었거든요. 음식을 애기를 많이 떨어뜨리잖아요. 그것조차 진짜 장기간 먹으면 콩팥에 무리가 가더라고요. 수치가 굉장히 안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진짜 저처럼 안일하게 생각을 혹시라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유식이든 애들이 먹던 거 몇 방울 떨어뜨려도 싹 다 치우셔야 돼요. 맞아. 특히 녹여내 애들은. 대부분 이제 애기들이 먹는 음식이 괜찮긴 한데 동물들한테는 안 좋은 것들이 있잖아요. 뭐야? 특히 과일 같은 거 포도. 아, 그치. 절대 이제 혹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구독자분들도? 뭐 애기가 먹다가 뭐 흘렸는데 동물들이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이 있었는데.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을 서로 공유 좀 하자. 알려주세요. 나는 예전에 포도를 나는 준 적은 없는데 알고 있기 때문에 안 줬는데 우리 놀러 온 친구가 주려고 했어. 근데 내가 포도 강아지 먹는 거 아니다니까. 아, 진짜 하면서 그 친구가 하나 배워갔거든. 강아지 키웠던 애야. 그럼 나는 그걸 말해줄게.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 저한테 욕하지 마세요. 강아지가 먹으면 안 되는 게 포도인지 몰랐던 거야. 나도 바니를 줬었어. 바니를. 근데 바니가 포도를 너무너무 좋아했어. 나랑 진짜 훌쩍훌쩍 먹었거든. 포도만 먹으면 애가 늘어지는 거야. 어머. 그래서 이상하다 했는데 그때 제가 어렸어요. 학생이었어. 20살인가 어쨌든 어린 게. 아, 죄송해요. 아, 욕먹을까봐 방어하게 되네. 아, 요즘 댓글로 욕먹었더니 좀 방어가 되네. 근데 어쨌든 죄송해요. 미리 말씀드리게 20살 때 제 자신이 사과드리는 거예요. 바니한테 포도 준 거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아보카도는 먹어도 될까 안 될까? 아보카도 먹어도 돼. 안 돼요. 나도 몰랐어. 저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안 돼요. 본인이 알고 있는 강아지가 먹으면 안 되는 음식도 있고 썰 같은 거 있으면 썰도 풀어주시고. 여러분 또 이제 고양이는 또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또 있는 거 아니죠? 그것도 여러분 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할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그 다음 영상 때 또 공유를 해가지고 맞아. 저희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한테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명 우리도 글 찾아보면서 알아볼 수는 있겠지만 구독자분들의 그 지혜가 궁금해. 근데 여러분 제가 하나 더 궁금한 건 콩팥이 안 좋은 강아지가 먹어도 되는 거. 콩팥은 좋은 거 그거지. 콩. 뭐래? 콩이랑 팥이야? 진짜 싫어. 뭐 먹을까요 여러분? 시켜 먹을까요? 치킨? 시켜 먹을까요? 엄마 없으면 시켜 먹는 거지. 저희 엄마가 맨날 엄마가 이 영상을 싫어합니다. 엄마가 음식을 맨날 해주시거든요. 근데 진짜 맛있었어. 맛있어서 음식을 저희가 끊을 수 있어요. 배달 음식을 끊는데 지금 엄마가 이제 한 번씩 집을 비우시면은 먹을 게 없어. 쟤 흘렸어. 저 보세요. 등댕이 미는 것 봐. 난 똑같아 이게 너무 커. 엉덩이로 미는 거야. 쟤 지금 살충제로. 뿌꺼 살짝 진따 같다. 하지 말라고. 뛰니까 막 옆에 붙어서. 여러분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고 댓글에다가 이제 이벤트나 어떤 소식 있으면은 자막으로 남겨드릴게요. 안녕. 엄마 왜 조용조용 말해? 엄마가 지금 옆에서 조용조용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조금 크게 말해가지고 내 타겟이 되면 또 촬영 찍힐까봐 조용조용 말하는 거야.